훈련의 관건.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번엔 보호복도 없이 한 공간으로 쿤이와 함께 들어가는 소장님, 괜찮을까? 네, 아예 제가 들어와서 같이 있어볼라 그래요.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사귀어보게. 그런데 걱정했던 것과 달리 아직까지는 얌전한 녀석.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역시나 경계심 가득한 눈빛인데. 아, 대단하시네요. 같은 네. 공간에. 그런데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래, 이거야 이거. 라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간식을 보여주자, 오 녀석 봐라, 거부감 없이 간식을 받아 먹는다. 놀라운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만졌어요. 근처에도 오지 않던 녀석이 사람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접근할까 봐요.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을 겁니다. 저에게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시작된 라쿤과의 동고동락. 하루 24시간 함께 지내면서 녀석의 경계심을 풀어주고 먹이를 통한 훈련으로 녀석과의 거리를 좁혀가 보는데, 과연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며칠 후 다시 찾은 훈련소. 네, 반갑습니다. 어, 저희 쿤이 좀 변화가 좀 있나요, 좀? 네, 한번 보세요. 여기, 쿤아. 그런데 소장님이 이름을 부르자 기다렸다는 듯 쪼르르 달려나온 녀석. 야, 너 정말 쿤이 맞니? 달려. 진짜 신기하네, 어떻게? 심지어 스스럼 없는 장난까지. 정말 믿기 힘든 놀라운 변화. 웃어. 이야. 주인의 손길 역시 거부하지 않는다. 예전에 그게 있어가지고 이대로라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날도 머지않을 것 같은데. 이번에 쿤이를 통해서 동물을 다룬다는 것이 결국 쉽지 않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가 많았었는데, 순수하게 스스로 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젠 악동의 대명사도, 말썽꾸러기라는 오명도 모두 벗어버릴 수 있겠죠?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그 순간 마법과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쿤이처럼 말이죠. 아, 그 팔싹둥이 송아지 정금이요, 정금이. 네. 원래 송아지가 팔싹둥이로 태어나면 그 생존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도 기적이고, 또 그 네. 무서운 구제역 속에서 살아남았다. 예, 살아남았다는 것도 참 기적이고, 주인 아저씨와 동네 분들의 정성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썽꾸러기 쿤이요, 정말 이번에 소장님을 제대로 진단 빼게 만들었는데요. 네. 워낙 길들이기가 어려운 친구라서 이 사육사 분들도 뭐 답이 없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소장님은 기필코 해낸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소장님은요, 문제 동물 해결에 정말 전설로 불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촬영하면서 하나 알아낸 사실이 있는데요, 이런 전설이신 소장님이 아내분께는 꼼짝도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소장님을 복종시키는 정말 아내분의 카리스마 한 만나뵙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무엇보다도요, 중국의 짱오견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부럽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말이죠. 예. 회장님께 아들이 있다는 거. 예스! 몇 살이, 몇 살 아들? 예, 이제 곧 10살이 된답니다. 저랑 딱 20살 차이밖에 안 나요. 저는 괜찮습니다. 일단 제가 큰절부터 인사를 드리고. 누구한테 큰절을 올려요? 우리 아버님. 무슨 아버님? 아니, 됐어요. 아버님! 자, 며느리 인사하세요. 자, TV 동물농장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